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한치호 팍스경제TV 논설위원과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치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한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이슈 전해주세요. 네, 오늘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이슈를 뽑아왔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누가 했냐면요. 미국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책임자로 있는 발레리 슈체파닉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발레리 슈체파닉의 부의자께서는요, 15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SWSA가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창조산업축제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금이나 부동산 같이 실물 자산하고 연동되는 코인, 그 다음에 법정 화폐로 연동되는 코인, 그 다음에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코인, 이렇게 세 가지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다른 디지털 자산이나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가 담보형이나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등이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뭐 특정 주체의 가격이 안정 보장받는 경우라고 표현을 쓰긴 했는데요. 중요한 게 현재 그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나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연동되거나 법정 화폐에 연동되는 코인은 현재 그대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코인으로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그 중에서도 가격 안정 메커니즘에 따른 코인은 증권에 해당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정 주체에 의해서 안정된 가격을 보장받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분이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든 아니든 이 코인을 그 암호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담부서 책임자하고 혁신과 디지털 자산 쪽에 선임 자문관을 겸하고 있고요. 기업금융부문 부의사를 겸임하고 있어서 크립토의 시저라는 뭐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게 세 번째 다른 디지털 자산 또는 수요 공급 원리에서 가격을 유지시키는 코인이죠.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해서 이제 그 발행하는 코인이나 알고리즘을 기반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그 코인들은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련된 그 암호화폐 그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 자칫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크게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이쪽 이런 것을 현재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책임자가 총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블록체인 기술 정보 시스템의 혁명 이것도 미국 이야기인데요. 미국 하원의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맥카시 의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건데 블록체인 산업이 현재 금융산업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송금 같은 거에서는 특별히 일으키고 있는데 이분이 맥카시 의원이 얘기한 거는 입법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활용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법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예산을 수립할 때 의회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원들은 정치 일정이나 자기들의 권력 구조에만 관심 있는 것에 비해서 미국 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시스템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워서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본격화하느냐라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보도들이 있어서 삼아봤는데요. 현재 그 알려진 바로는 금융당국에서 벌칙 계좌들을 수거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라는 게 이제 벌칙 계좌들을 현재 거래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알려진 바로에 따르면 중소 거래 사이트들이 거래 은행에서 이런 벌칙 계좌에 대해서 해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벌칙 계좌라는 게 개인이 그 실명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거래소들이 자기네 법인 계좌로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대신 투자해주는 그런 계좌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계좌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들이 해지 통보를 나서고 있는데 이 사실 작년 1월에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면서
벌칙계좌 운영에 대해서 금지한다는 그 조치사항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거래, 그 중소형 거래소에서는 그 현재 실명계좌를 할 수가 개설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행에 가셨을 때 아마 통장 개설하실 때 분명히 그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것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그 거래 통장입니까라는 은행원의 질문을 반드시 받으실 텐데요. 그 현재 그 은행들에서는 대형 거래소에서는 실명계좌를 현재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그런 실명계좌를 통해서 현재 그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중소형 거래소들은 은행계좌 발급이 어려워서 이런 벌칙계좌들을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금세탁 방지와 규제에 따른 의심거래하고 고객 확인 시스템 확실하게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그 관련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은 올라가 있는데 법이 통과가 늦어지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게 현재 금융당국의 이야기 같은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6월 달에 국제 기준안이 마련돼서 고강도 규제 정책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 2월에 프랑스에서 국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자금세탁방지위원회 회의가 개최해서 여기서 뭘 결정했냐면요. 암호화폐 유형기반 검사 감독을 하고 거래사이트 신고 등록하고 의무 불이행 시 제재하는 부분과 송금할 때 송금인가 수취인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나라도 정부 규제 속에 시장 존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규제가 계속될 것 같아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쌓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슈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